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2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43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지난 시간 41번서부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유사 문제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문제의 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하셔야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물어보는데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서 다른 문제네라고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문제의 답을 잘못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외우고 제가 포인트를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문제 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16년 2회차 상과목 41번 영률 개선의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감전사고 감소입니다. 42번 옥내 배선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편리한 공구는 답은 4번 와이어 스트리퍼. 오늘 문제예요.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애자 사용공사를 건조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건조한 장소 조건이 주어졌어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볼트 이하인 경우 400볼트 이하라는 조건이 또 주어졌어요.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애자 사용공사의 건조한 장소, 그 다음에 400볼트 이하의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일단은 여기서 건조한 장소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400볼트 초과의 경우에 건조한 장소면은 우리가 2.5로 다시 가지만은 여기선 400볼트 이하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여기에요. 그래서 2.5 밀림이 센티미터 이상 단위 보셔야 돼요. 센티미터 밀리를 물어보면은 25 밀리미 이상,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물어보면은 2.5 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볼트 초과다. 그 다음에 건조한 장소라는 조건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은 45mm 이상, 즉 4.5cm 이상이 되는데, 400볼트 초과래도 건조한 장소다. 그러면 다시 2.5mm 이상 또는 2.5cm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고압이다. 이 전압이 고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50mm 이상, 5.0c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지난 15년도 문제 풀이해서도 나왔던 건데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6cm, 고압은 8cm입니다. 그리고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절연전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OW나 DW 전선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굵기는 저압 2.5mm 아 이상, 고압은 6mm2 이상. 이거는 미니멈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압이냐 고압이냐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가 달라진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3번의 답은 2.5cm 이상, 25mm 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선의 직선 접속, 연선 아니죠. 그 다음에 연선의 분기 접속 아니죠. 요거네요. 답이 3번. 6mm 스퀘어 이하의 간은 단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은 단선의 접속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6mm 스퀘어 이하의 단선에만 적용이 됩니다. 답은 이겁니다. 연선 다 빠지고 초과는 이제 브리타니아 접속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답은 3번. 브리타니아 접속은 10mm
스퀘어 이상의 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트위스트 접속은 이렇게 정의되고, 브리타니아는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문제 더 할게요. 45번 문제. 이 문제는 좀 설명이 좀 긴데, 45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 부와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거나 본체 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 설비 명칭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문제가 케이블 레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브라켓 이렇게 되는데, 케이블 브라켓은 피팅류고요. 케이블 트레이는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한 거고, 케이블 트레이에서도 케이블 레더가 있어요. 레더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케이블 트럭킹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봐야 되나, 아니면 금속 덕트 공사로 봐야 되나, 뭐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케이블 그 덕트 공사로 준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케이블 트레이도 커버를 씌우거나 덮을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케이블 트레이를 우리가 뚜껑을 덮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서 케이블 외피에 자외선 차단하는 도료들을 도포를 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케이블의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전류를 설계했던 것보다 못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뚜껑을 덮어놓는 구조로 옥외 쪽은 갑니다. 여기서 답은 사실은 여기 3번이에요. 3번. 좀 문제가 약간 좀 난해하게 나와 있는 문제긴 한데, 케이블 트러킹은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 그러니까 본체부와 커버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이제 트러킹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케이블 트레이 관련돼서 이제 보충 문제, 45번의 보충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아까쯤에 얘랑 똑같죠? 레더 타입.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가 케이블 트레이 레더 타입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솔리드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면이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 중간마다 이제 통풍을 위해서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이팅 공사나 통신, 이거 뭐 퍼포레이트 트레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조명이나 약전류를 쓸 적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채널. 이제 채널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클램프를 고정해서 금속관이나 케이블 트레이를 고정을 할 적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벽면에 이렇게 제 커서를 잘 보세요. 벽면에 이렇게 벽면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벽면에 이렇게 얘를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 이트나 드릴링 작업에서 붙여놓고, 그리고 얘를 붙여요. 그러면 벽면에 이렇게 니은자로 얘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를 올려서 이제 고정을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로 사용할 적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나 이제 뭐 사실 채널이라고 다 이제 불려지는데, 여기 행거형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구멍이 있어갖고 드릴링 작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주문 제작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내그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용접해서 쓸 경우 이제 사용하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께서 뭐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행거형 채널을 발주를 못 냈, 피팅류로 발주를 못 냈을 경우에는, 예, 유채널을 가지고서 이제 C자형 채널 또는 유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드릴링 구멍을 내서 벽면에 붙일 수도 있고 용접을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5번의 문제는 본체부라는 요게 되게 중요해요. 본체부. 그 다음에 커버 나왔다 그러면 케이블 트러킹 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약간 좀 헷갈리게 좀 나와져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봤을 적에 저 때는 이 문제가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제 신규 문제고,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접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케이블 트레이 문제 같은데, 그리고 고정된 본체부와 다 고정되잖아요. 케이블 트레이 레더도 고정이 되거든요.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사실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요.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되고.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절연전선 케이블 트레이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뭐 75서부터 1050인가까지 뭐1040 1450인가 1050인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즈에 맞춰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넣을 수 있고, 얘 케이블 그 트레이 공사도 케이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코드도 필요에 따라서 보통은 절연전선을 넣는데, 케이블이나 안된 경우 뭐 코드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해외에서는 사실 공법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식 기준을 가지고서 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이제 저 같은 이제 다양하게 아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케이블 트러킹, 여기 사진 가지고 왔었어요. 오늘은 이제 45번까지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6번서부터 문제를 풀게요. 감사합니다.